그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일찍부터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더 고생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 흔연해. 빨리 돈 벌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까 네네. 데뷔를 한 게 흔연하다. 근데 이렇게 빨리 처리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을 통해서 찬미 어머니의 이런 선행이 정말 남다른 이야기가 알려져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1999년도부터 경북 구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찬미 어머니 임천숙 씨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갈 곳 없는 10대 학생들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하는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나갑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어머니였던 거죠. 이 어머니가 그 오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을 해주거나 뭐 머리를 다듬어주고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서 사실은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은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한 칸에 딸린 방이 살림의 전부였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미를 포함해서 그 세 자매를 정말 잘 키워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0여 명의 그런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네. 이렇게 나누며 산다는 게 말은 쉽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현실이 되면 이게 쉽겠습니까? 찬미 어머니가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아이들을 돌본 이유가 있다고 하죠. 예. 거기엔 또 이제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임천숙 씨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소매치기를 했을 정도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소매치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임천숙 씨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누군가 내게 좀 손을 내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17살에 정말 딱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님을 만나게 된 건데 그분이 기술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정말 갈 곳 없는 힘든 아이에게 어른이 손을 내미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본인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의 또 다른 엄마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임천숙 씨는 나도 힘들게 살아봤고 나쁜 짓도 해봤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최소한의 도움만 줘도 나쁜 마음은 안 먹을 것이다. 먹을 게 없으면 다른 애들 돈을 뺏어서라도 먹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하지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막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찬미는 엄마가 하고 있는 미용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답답하고 네. 미웠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찬미도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엄마 이거 사줘. 나 이거 갖고 싶어. 같이 밥 먹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미안했었는데 전혀 모르는 언니 오빠들이 와서 본인의 엄마한테 이모 배고파요. 밥 먹어요. 이랬던 게 좀 얄미웠었다고. 그렇죠. 자리 뺏긴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너무 잘 커줘서 진짜 찬미 양이 대견하고 기특한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찬미 씨랑 공유하는 프로를 하나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연예인 다섯 명이 한 집에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나눠 쓰는 거였어요. 찬미 씨를 처음 봤는데 제일 어린데 제일 예의 바르고 제일 뭔가 나서서 똑부러지게 일을 착착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는 거에 이미 생활화 돼 있어서 환경이 잘 하더라고요. 너무 대견했었어요. 너무 이쁘네요. 예.